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4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죠. 후! 자, 최근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낙폭 있었고요. 흔들림 심해서 여러분들 해외 시장과 왜 같이 동조화 이루어지지 않을까? 동조화 한다는 것은 커플링, 그죠? 비동조화, 디커플링이라고 시장에서 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우리나라의 뉴스가 있어요. 뭔가 하면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기를 GDP 1분기가 성장하지 못하고요. 마이너스 0.3%. 자, 빠꾸했다 이릅니다. 역성장했다.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2008년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부분들. 자, 큰 산업 전반을 보면 반도체 가격 인하,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IT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강점을 나타내고 있던 것이 중국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경기 둔화, 작년에도 올해 경기 성장률을 좀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GDP가 역성장, 10년 만에 최저 상황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덩달아 전일 환율이 상당폭 오랫동안 지속되던 고점을 그냥 한 방에 뛰어넘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없어. 더 길게 해볼게요. 자, 더 길게 하면 여기가 2004년 정도, 그죠? 2017년이군요. 죄송합니다. 2017년 정도의 고점 을 이제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업종도 있습니다만 수입도 많이 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수입해서 부품을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파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고, 외채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오늘 중요 체크 포인트, 물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강달러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거든요. 자, 유로존에도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달러도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에 있어요. 그러나 유럽이라든지 일본에는 수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동조화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 같이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나라 IMF 때 환율 얼마인지 기억나시죠? 2,000원이었습니다. 1달러에. 자, 지금 1,150원 아닙니까? 올라가게 되면, 환율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치명타를 입는다. 일단 그거 하나 잘 체크하시고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은 크게 뭐 뉴스가 없어요. 다우존스 0.22% 하락, 나스닥 0.23% 하락, 반도체 지수는 0.95% 상승, 독일은 0.63% 상승했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는 그냥 양호한 흐름으로 적당히 조정받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냥 적당한 조정, 단기 고점 부위고, S&P 500과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했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서 살짝 숨구르기 내지는 실적 시전인데, 무조건 좋게만 넣어지는 않고 좋은 업종,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 좋은 업종도 있고 또 조금 아닌 업종도 있고, 보잉과 캐터필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캐터필더라는 기업들 실적 발표했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아마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실적 발표되는지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그리고 뭐 등등등 오늘은 아마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일 하이닉스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섞였다고 듣고는 있는데요. 뉴스에서 잘 안 나와요. 제가 검색을 좀 많이 해보긴 해봤는데
일단 그런 것 같고요. 자, 중국은 20일 깨는 음봉 나오다가 끌어당기면서 0.09로 마감했으니까 일단 양호입니다. 그죠? 위로 오늘 20일 확실하게 탄탄하게 지지하면서 위로 상승한지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니케이도 240일 돌파 이후에 단기 상승에 대한 좀 숨고르기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일 갭 상승 이후에 큰양 대미는 바람에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고생 좀 하셨을 텐데, 다행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전기전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을 한 게 맞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니까 우리도 뭐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하고 삼성 SDI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전자에 국한돼서 빠졌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전 업종에서 물론 하락세를 좀 시연하긴 했습니다만 IT 전기전자에 집중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번 주말이 되면, 그러니까 내일 하루 남았죠. 15일 상승한 부분에 대한 한 절반 정도인 7일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 좋기로는 20일 깨지 않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일과 뭐 60일이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 2197 여기 라인을 안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으로 20일, 60일 오늘 만약에 강하게 깨버리면 이제 저항 역할을 할 거거든요. 20일과 60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5일선 깨는 장대 음봉이라든지 외국인 천억 나오는 매도가 나오면 조정의 시작이다 생각하면 된다 했는데, 그 음봉이 나오면서부터 조정이 시작됐어요. 1338억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그 시그널을 제시한 것도 뭐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틀리지는 않았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하루 큰 음봉 떨어지고 한 3일 옆으로 횡보에 가까운 반등 시도도 나오면서 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그냥 크게 음봉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 인근에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하면서 235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대규모 매도세 나왔습니다. 4214억. 야, 기관이 도와주질 않아요.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선물을 어저께 외국인이 집중 매도를 했습니다. 12,000계약 정도 매도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도 좀 2,000계약 정도 회수해서 거의 만계약에 가까운 9,825계약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그냥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이 선물 던지고요. 기관은 현물을 강하게 매도하는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 포인트는 코스피, 코스닥 동이 지지하고 있는 이평선들 밑으로 크게 이탈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기관 외국인 매도세 집중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IT 전기전자 오늘도 좀 비교적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LG전자가 국내에서 핸드폰 생산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평택에 아마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그럽니다. 핸드폰 LG전자 백색가전에서는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만 실적으로 핸드폰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라는 뉴스 아침에 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환율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환율 더 강하게 올라간다면 그러면서 환차손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1,000원 주고 1달러를 제시했을 때 우리나라에 돌아서 주식 투자하려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바꾸던 것을 이제 본국으로 돈을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원을 주면 1달러 주던 것을 IMF 때는 2,000원을 줘야만 1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럼 달러 기반으로 외국인들, 그죠? 가만 앉아서 손해보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더블 이상 주고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00원이라 치고 예전에 IMF 상황처럼 2,000원 올라간다 치면, 그러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가하고 관계없어요. 가만 앉아있어도 환율 때문에 손해보기 때문에 그것을 환차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차손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데 환율 올라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된다면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당히 문제가 있어지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오늘 내일 정도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보유 종목들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비교적 약세 출발하겠네요. 그죠? IT 전기전자 약세고 자동차 강세인데 현대차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어저께 우리 채팅방에 어저께 들어갔다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면 곤란한 겁니다. 곤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더 끌고 못 간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시장이 출렁거릴 때 잘 챙기려고 조정 받을 수도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 다시 산을 내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손 못 대고 있는데요. 14만에 사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14만 2천원권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이니까 추가 상승도 가능한 모양이긴 해요. 고점이라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밑으로 처지면 바로 손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봤으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뭐 간단하게 잘 봤다라든지 아니면 1번이라도 남겨주시면 아 이분이 방송을 열심히 보고 계시구나 하면 제가 생방송 중에 그분을 더 챙기면 챙기지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열심히 보신다는 게 제 확인이 되니까요. 그러한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댓글도 좀 남겨주고 하십시오. 자 신세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은 기관 외국인 매도 유한양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자 유한양행 모양 괜찮아요. 신세계도 전에 시장이 흔들려서 그렇지 시장만 안 흔들렸으면 여기 20일 안 깨면 더 좋았는데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강세업종이니까요. 일진다이아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짜증납니다. 외국인이 매도 좀 나왔고 기관이 매수세 들고 있는데 정부가 키우려는 하나의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차 수소경제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육성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쪽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일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다시 충분히 큰 흐름으로 좀 들고 가는 거거든요. 이건 좀 길게 들고 가는 겁니다. 밑에서 한 10% 정도 먹었었는데 많이 토했습니다만 자 좀 길게 보고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지켜야 돼서는 지키고 있고 전일 낙폭이 있었는데 대본 끌어 당기죠. 그죠? 일단은 위로 올라간다면 월선 돌파한다면 별 무리 없겠고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힐링님 반갑고요. 자 커피님도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자 하이닉스 어저께 좀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기간이 대폭 매도세 나온 것 같고요. 자 YSR 5G 꼭 들고 가야 돼요. 그죠? 자 적어도 양쪽 다 매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은 적어도 매수 나오는 권력이 많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자 JYP 쌍끌이 매도 나왔는데 충분히 반등할 만한 좋은 권력이다. 어저께 제가 트와이스 라이브를 일부러 유튜브에서 좀 찾아서 돌려봤습니다. 그 전에 잘 안 돌려봤거든요. 이제 또 JYP를 밀고 있는 판국에 한 봤는데 매력이 있어요. 그죠? 자, 장 시작했습니다. 좀 지켜보십시오. 생리적인 현상 조금만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장 하락 출발했는데, 종목은, 그죠, 뭐, 그만 해요. 신세계 1.7% 상승이고요. 유한양행 0.6 하락, 일진다의 1% 상승, 와이솔 0.2 상승, SDI 0.6 상승, JYP 1.5, 1.1 마이너스, 아모레퍼시픽 0.65. 자, 셀트리온 22만원 매도 사인 드렸는데, 자, 뭐, 밑으로 지금 좀 조정받고 있어요.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 참. 전일 해외, 아, 야간선물 시장에서 하락 마감하긴 했거든요. 0.14 하락 마감했고요. 아, 이렇게 된다면, 왜 한숨을 쉬는가 하면, 상당히 중요한 권역인데 강한 반등이 나와야 돼도 시원찮은 판국에 개발악에서 시작하니 무슨 말이냐? 아, 미국하고 잘갈 때는 가지도 못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커플링이다 이거죠. 미국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그죠? 악재는 같이 두드려 맞고, 그죠? 악재는 같이 두드려 맞고, 그죠? 갈 때는 같이 못 가고. 참, 우리나라. 아,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도 시원찮아서 흔들흔들하고, 지금 당장에, 아,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메리트 정도밖에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 GDP도 지금 역성장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아, 지금 문제가 있다, 보여지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하락, 여기 전일 저점 부위만 깨지 않으면 일단 양호인데, 코스닥은 60일 있으니까 743까지는 지켜내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강한 반등세가 필요한데 매수세가 좀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선물 772계약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힘 빠져. 아.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주식이 업돼서 그냥 무덤덤 할 거라고 생각은 다들 안 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조금 받쳐주고 좋은 쪽으로 가줘야만 주식은 수익이 나기가 용이한 겁니다. 뭐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분들이 손실 보고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래요. 현재 상황은 프로그램 코스피는 200억 규모 매수 들어오고 코스닥은 32억 규모로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프로그램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자 강한 반등세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것들 무료 채팅방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밑에 방송 안내 보시고 닥터K에게 카톡으로 1대1 신청하시면 비밀번호 보내드립니다.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아무나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IT 전기전자 쪽으로 다행히 삼성전자 제외하고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착되고 있어요. 현대차 약간 주춤합니다. 자, 보십시오. 14만 원 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산 분은 차익 실현하는 권역인데,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잘 모르시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조선주 하루 수주 소식 때문에 반짝 오르더니, 또뭐 주춤주춤 하고요. 특별히 강세 업종 없고, 특별히 약세 업종 없고, 보유 종목은 거의 다 뻘겋고요. JYP 상관없어요. 사이드 종목입니다. 일부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냥 들어갑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좀 빠지네.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잘 했었어야 돼요. 22만원 단기 차익 실현 하라 그랬습니다. 21만원 권대 적당히 밀리면 매수도 이제 고려해 볼 텐데 자 시그널 잘안 틀려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때문에 저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있는 힐링님 가지고 있을 때 들고 가 그랬습니다. 22만원에서 던져 그랬습니다. 비교적 그거 잘 맞아요. 22만원 위에 아닙니다. 밑에입니다.
그러면 챙겨놓고 다시 밑에서 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 회원으로 같이 하시면 실시간 채팅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조금 지지부진한데 SDI 혼자 빨갛습니다. 전일 낙폭 다 만회하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반등 시연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좀 가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은 당장은 별 관심 없어요. 남북경협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아요. 화장품 섹터 중에 면세점 쪽으로 지금 강세 시연. 자, 엔터테인먼트 그만그만, 5G 그만그만, 항공여행 워낙 등락 심하니까 접근하지 마십시오. 공기청정기, 야, 지금 위닉스 이거 이제 매수하고 싶은 권역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반도체 설비, 반도체 쪽으로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비메모리 이런 쪽으로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위닉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미세먼지 공기청정 쪽으로 관심 있게 하나 사놓을 겁니다. 테마 주도 적절한 위치에서 사놓아요. 그죠? 꼭대기에서 안 사놓아요. 꼭대기에서 사놓으면 안 돼요. 딱 노리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은 샷,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자, 시장 밑으로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들 비교적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매도 시그널 드렸다 말씀드렸고, 여기 매도해라 했어요. 여기 매도해라 그랬어요. 여기. 자, 아모레퍼스픽 좀 시원찮아요. 자, SDI는 대본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신세계 뭐 양호한 편이고, 유한양행 뭐 적당하고요. 아, 제외표가 좀 빠지네. 다 들고 갑니다. 그냥 들고 가요. 이런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한번 매수세 들어오면 4% 5% 팍 가기도 하니까 바로 만회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와이솔도 뭐 적당하고. 일진다이아가 너무 많이 빠졌어. 자, 우리나라 시장을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 합니다. 선물 패대기 치니까 그냥 빠집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지수 외국인 선물로 98% 이상 좌지우지 한다. 전일도 그대로입니다. 12,000개약 때리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외국인 선물 동향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 내 주식 주가만 봤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핸드폰에도 전부 다 이거 다 있어요. 자료들이. 물론 좀 귀찮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매매해야 된다면 돌려봐야 돼요. 지수도 돌려봐야 돼요. 내 종목 차트만 돌려봐서는 안 된다. 강조드립니다. 아, 참. 시총 상위 종목이 전부 퍼래요. 보이시죠? 전부 풀어요, 거의. 와. 야, 그에 비하면 주가가 선방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거 참 좀 문제네요. 60일 깨는 시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20일 깨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아,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환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매도 규모 당장 그렇게 크진 않는데 쌍꺼리 매도 넣고 현선물 전부 매도 넣고 있어요. 야, 참. 아, 할말 없게 만드네요, 진짜. 자, 시장 안 좋긴 한데,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멘붕이 온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조금, 아, 그래요. 별로 안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낙폭 큽니다. 제약바이오 낙폭 크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챙기셔야 돼요. 코스닥 쪽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시총 상위가 이제 조금 뭐 울긋불긋한데 코스닥은 그냥 여기 그죠? 여기 코스닥이잖아요? 빨간 거몇개 있긴 한데, 집중 매도 나오겠습니다. 바이오가 많죠? 포진. 그죠? 어차피 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약간 반등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코스피의 하락의 주범은 자, 여기 시총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필두로 한 시총 상위에 있는 다행히 우리 포트폴리오는 많이 피해 나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야, 이것도 박박사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듣고 계십니까, 혹시? 잘 대응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추세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참, 그죠? 여기 상위 쪽에 조금 매도세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밑에는 그래도 울긋불긋하니까 자, 전일과 마찬가지로 IT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매도세 쏠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는 큰 타격은 없고 셀트리온,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이쪽으로 매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장 우리 포트폴리오 큰 타격은 피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포트폴리오도 JYP 하나 빼고 비교적 양호한 편 아닙니까? 일진다야. 이게 참 그래요. 수소차가 하루 이틀 반짝하더니 그냥 다 토해내고 있어요. 와. 힐링님 몇주 배당받았는데요. 셀트리온 배당받은 분 우리 두분 있죠. 지금 현재. 가격 얼마에 배당받았는가 보십시오. 어저께인가 배당 들어왔다 했으니까 어저께 가격으로 들어왔겠지. 아닌가? 요새 공부 좀 하고 있는데, 뭐, 3그레일에서 5그레일 사이에, 뭐, 평균을 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 비슷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비교적 그래도, 두드려 맞을 때 두드려 맞더라도, 비교적 양호하지 않습니까?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강세 업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측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그래서 강세업종에 들어가야 되고 강세업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 초입 내지는 눌림목에 들어가야지 혼자 저 위에 쫓아가면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1만 8천원 은미님도 반갑고요. 설송님도 반갑습니다. 설송님은 그거 처리 잘 하셨나 모르겠다. 아, 많이 커. 자, 머리 좋죠? 야, 씨. 1220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다 던지라고 그랬습니까? 지켜보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홀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참.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야, 근데 거래가 별로 안 돼. 이 거래가 별로 안 돼요. 그죠? 한진칼.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었네요. 한진칼. 죄송합니다. 머리 안 좋네요. 아, 한진칼. 걱정된다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괜히 흥분했네요. 여기 깨면 안되겠죠. 36,000 깨면 안됩니다. 이왕 약이 나왔으니까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때 밤에 이야기 들어가지고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걱정된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31,700원. 오, 31,700원. 여기서 오늘 좀 던졌어야죠. 장대 음봉 떨어지면 던졌어야 되는데 여기 못 지키면 그냥 청산해 버리십시오. 38,000원 못 지키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38,000원 못 지키면 절반 청산했다가 확 더 밀리면 다 던지고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홀딩. 그리고 한 4만원권 정도 올라갔을 때 비실비실하면 가지고 있는 거 또 절반 던지고 요점은 잘 가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밑으로 처진다 싶으면 끊어나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리바운드 한번 권역은 되는 거거든요. 20일 인근이고 여기 저 본인 단가는 훼손 안 할 것 같아요. 잘 챙기는데 주력하시면 돼요. 자, 포트폴리오 체크합니다. 자, 신세계는 그 와중에 불었습니다. 현재 이거 안 나빠요. 이거 안 나쁩니다. 현재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유한양행 버틸만 해요. 이거 걱정 없어요. 그죠? 일진다야. 아, 이게 문제예요. 다 토해냈어. 아, 참. 아, 짜증나. 여기서 위로 갔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처지는데 이거 테마성 있으니까 안 던집니다. 이왕 기다린 거 더 기다립니다. 아, 10% 먹고 있었는데 아, 또 토해내네. 아, 짜증나요 진짜.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테마성으로 한번 받으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안 던질랍니다. 그냥 삼성 SDI 그죠? 나쁘지 않고요.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전일 낙폭 컸는데 오늘 실적 발표 오늘 맞죠 아마? 무슨 뉴스가 잘 안 나와요. 검색을 해도. 그죠? 하이닉스 나왔네요. 1분기 영업 1조 3,600억. 하, 안 좋다. 전분기 비교해서 한 70% 빠졌다. 근데 올라가네요. 치. 어저께 뭐 미리 알았다 이겁니까? 그죠? 이러니까 제가 기본적 분석을 별로 안 믿는다고요. 실적 안 좋다면 밑으로 작살나야죠. 실적 안 좋다 나왔는데 오늘 올라간 건 뭐랍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더 치중한다고요. 차트. 그죠? 그런 게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실적 좋다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박살 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실적 안 좋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잣대가 못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고로만 합니다. 다행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에드님 반갑습니다.
자, 아까 셀트리온 배당받은 건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셀트리온 배당을 받아도 22만 원이 매도하려는 권이다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면, 가지고 있던 건 22만 원에 던졌잖아요, 그죠? 도처지면 배당을 받았든 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아닙니까? 던지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매도 타임 좀 놓쳤어요. 미리 던졌어야 돼, 어저께. 그죠? 근데, 지수가, 셀트리온 삼형제 조금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이왕 늦었으니까 좀 더 들고 가보시죠. 자, 21만 2천원이네. 21만원 권 오면 관심이 떼는데 무조건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봉 세게 무너지면 더 보류합니다. 더 보류. 더 밑으로 더 처지는 20만 5천 권까지 처질 수 있어요. 모양이.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깨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 상황 보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돼 있거나 기준이 없으면 그냥 방송에서 뭐 21만원, 20만원 때 사면 좋다. 그 이야기만 듣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방송에서 하는 전문가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21만원 권에 관심 있는데 지금 음봉 세게 떨어지니까 보류합니다, 보류합니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따라댕기면서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1만원 오케이 해놓고 막 밑으로 장대 음봉 떨어지는데도 잘 모른다면 그 사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잘 참고하십시오. 자, 다행히 선물 1,500개 던지다가 400개 땡기면서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 그죠? 때리 패면 빠지고요, 땡기면 올라갑니다. 이거만큼 정확한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닥터K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선물입니다. 기관 외국인 다 매도 나오고 있어. 아유, 진짜 시원찮습니다. 그러나 그 매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1위부터 10위 내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IT, 전기전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서, IT 전기전자 중에서도 우리는 하이닉스하고 SDI를 갖고 있어서 비교적 지금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시장 지금 60일, 20일, 60일 다 깨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하락하면서 마감하면 상당히 이제 주가 흐름 별로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뀐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현선물 다 나오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 윗골이 좀 달고 있습니다만,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해외 선물 시장 체크할게요. 미국 선물. 그냥 강보합, 양호. 자, 기름 심상치 않아요. 닥터K가 크루드오일 전문이에요. 29승 상패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에 하는 실전 매매 앤드 분봉 매매 강의 그거 괜찮은데 여러분들 되게 관심 없더라고요. 그거 관심 갖고 한번 보십시오. 눈이 지수의 흐름이 눈에 팍팍 들어올 겁니다. 자,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드리고자 하는데, 따내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희소성이 떨어진다. 그냥 내용 자체가 매일 한다 해서 내용이 없는 게 아닌데, 그죠? 또 방송 올라왔어? 또 지수 흔들린다? 뭐 셀트리온 강하다, 약하다? 에휴, 뭐별 내용 있겠어? 이렇게 조금 관심 좀 없어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방송을, 한 컨텐츠에서 시간을 더 늘리든 아니면 집중적으로 좀 하든,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참. 시장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방송할 맛도 나는데. 혼자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혼자 위험한 구간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참, 좀 그래요, 이게.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죠? 무슨 판단? 비중 확 축소하고, 내지는 예전에 현금 100%를 제가 4번을 제시했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해외 시장이 조금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애매하고요. 해외 시장 같이 흔들렸다면 다 던졌어요. 정말입니다. 해외 시장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그죠? 이렇게 양호한데, 해외 시장이. 그죠? 뭐 나쁜 게 어딨어요, 여기. 보기에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전부 우상향이에요. 조금 중국 주춤한 이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니케이도, 중장기 이평선, 엔드, 전부 다 이평선 다 돌려놓고, 이제 위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정도인데, 우리나라 혼자 지금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현금 100% 이야기도 쉽게는 못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중요하고요. 좀 전에 보니까 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기서 장대양봉으로 끌어당겨 올려야 돼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를 확 돌아서면서 당겨 올려야 됩니다. 일단은 동그라미 치는 권역에서 일단은 반등하니까 다행이에요.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 그런데 전일처럼 이렇게 만약에 무너진다, 그럼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행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 하이닉스 미쳤어요. 3.3 올라간다. 아, 여러분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 아니, 하이닉스 안 던졌어, 저게. 4% 빠지고 하는데 그냥 냅둬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더 빠집니까? 올라가잖아. 야, 이거 뭡니까? 하이닉스하고 SDI 갖고 있는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강세. 와. 와, 어이없습니다. 야, 어저께 진짜 하이닉스 던지 싫더라고요. 왜? 일부 물량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밑에 처지면 추가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아, 참. 나머지도 돌아서라. 일진다이아도 아, 힘내고 있고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확 돌아서고 있어요. 프로그램 발동된 됐습니다. 야, IT 전기전자 쪽으로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비 이런 쪽으로 지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확 돌아서고 있어요.
하이닉스. 와, 황당. 하이닉스 뭡니까? 불확실성 해소라는 겁니까? 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올라서 좋긴 한데요. 어저께 던진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어저께 던진 사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하이닉스 뉴스 막 나오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분기 중국 고객사 확대, 삼성전자 불량 영향. 에드님은 혹시 어제 던졌어요? 하이닉스? 다행히 지수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하는데 GIP 이거 냅둡니다. 그냥 사이드입니다. 신세계. 와, 등락 막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두들맞으니까 유한양행도 같이 빠져요. 같이 빠지는데 이거 그냥 들고 갑니다. 화장품 관련, 면세점 관련도 약세 전환. IT 전기전자 쪽으로 확 들어오면서 나머지 대부분 약세. 아, 좀 지켜봅니다.
하이닉스가 전일 낙폭 다 만회하고 있어요. 야, 이거 참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잡주도 아니고 시총 이 종목이 이렇게 흔들림이 크면 도대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란 겁니까? 그죠? 그러나 강세업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세업종이라고 강조했어요. 여기 뻘겋습니다.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매수세 갑자기 나머지 막 조지면서, 그죠? 자, 제약바이오 약세. 셀트리온 던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22만원에 단기 차익 실현한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요. 뭔가 하면 페이스북처럼 글로 여러분들께 제가 메시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한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22만원을 단기 고점으로 차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하고 날려드렸어요. 분명히 뭡니까 유튜브에다가. 그러면 카톡처럼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지금 바쁘실 테니까 그렇습니다만 한번 나중에 보세요.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그죠? 셀트리온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닥터케이 관심 방송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엔터 쪽으로 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5G 그만. 자, 나머지 뭐 크게. 그죠? 여기 다 패대기 치고 여기 집중됐습니다. 자, 설송님, 그리고 은미님, 무료 채팅방 초대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거기서 장사 안 해요. 지금 날려드린 거 이런 거 날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됐으면 도움 되지. 그죠? 손해될 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른다. 방송 지금 제목 있죠? 밑에 하단에 그 밑에 화살표 누르면 방송 안내 막 나옵니다. 그게 닥터K 1대1 챗 카톡 연결되는 거 있어요. 그쪽에 들어 링크 그거 누르면 따라 들어와지니까 거기서 신청하고 싶다면 그쪽에서 신청하십시오.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합니다. 반등 시도. 반등 시도. 일단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 별 움직임이 없어, 현재는. 다행인 것은 프로그램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냥 주워 담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자, 그것은 차익 비차익으로 컨트롤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아까 매수세 전환됐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채팅으로 날려드리면 핸드폰으로 보기에 내지는 대부분이 전업 아니고 직장인 아닙니까? 카톡 하나 보면 시장 상황 착착착착착 제가 다 날려드리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에서 이렇게 날려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거를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직도 시장 하락세 유지되고 있는데 0.31 코스피 하락 퍼센트, 코스닥 0.42% 하락하고 있는데요.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는 것이 일단은 다행인데 기관의 우위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매수세로. 하이솔 갑자기 띄웁니다. 1.74. 5G가 무시하면 안 되는 권역입니다. 5G. 자, 경제 전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나중에 4차 산업 쪽으로 큰 경제가 모멘텀을 발생을 시킨다면 5G가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있죠? 그죠? 사물 인터넷, 자율 주행, 원격 의료 지원, 그 다음에 온라인 기반으로 방송 시청하는 OTT, 이런 모든 부분에, 통신, 이런 부분에 5G가 안 들어가고 안 돼요. 그러면 5G는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권역이고, 그렇다고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적당하게 들어갔고요. 수소차도 비전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가야지 꼭대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분석을.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일진다이아 계속 방송을 듣는 분들은 듣겠지만 이 상승폭에 61.8% 정도 피보나치 상승폭이 61.8% 권역에서 딱 지지했고요. 20일 돌파한 시점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뚫고 올라갈 때 시장만 받쳐줬으면 위로 갔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약간 쳐졌는데 20일 권역 여기 지지권이고 밑에 쳐져도 여기 더 있기 때문에 3만원 권역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어요. 그죠? 우리 매수 단가 32,000원권인데 여기 위로 올라선다면 만약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난다면 수소차 쪽이 지금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다 어느 정도 하락하던 것 이제 그죠? 조정받던 거 돌려내는 모양들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최고 강한 모양 이런 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했습니다만 말 안 해요. 못 돌려내고 있는데 돌려낸 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적절히 살만한 자리죠. 20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들어갔거든요. 주춤했을 때 안 던져요. 이거 여기서 반등 대번 나오잖아요. 지금 위로 갑니다. 이거 이렇게 살만한 자리에 돌파됐던 전고점 권역 여기서 사서 10% 먹었던 거예요. 이거 다시 노렸다가 여기서 들어간다고 딱 이야기 해놨었거든요. 전략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배제해서는 안 되는 권역이고. 와, 반도체 쪽이 강해요. LG노텍 한미반도체. 이야, 이 공급계약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삼성전자에 공급계약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50억 띄웁니다. 위로. 와, 이런 건 관심 가져야 돼. 지금 말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띄웠으니까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이거 추가 종목 일단 넣어놓습니다. 자, 이것도 오르기 일보 직전이네. 야,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섹터가 강한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반도체 쪽으로 지금 날아가네. 내 편에서 이거 못 따라가고요. 이런 거 날아가면 못 따라가요. 자, 이런 것도 눌려줘야 되고요. 와, 반도체 이쪽이 강해요. 확실히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지금 이슈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 현황 체크할게요. 외국인 약간 매도 상관없고요. 유한양행 약간 매도 상관없고요. 일진다이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띄우면 여기 돌파하면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그거 기대해 볼게요. SDI 갈 수 있는 모양으로 딱 만들었어요. 이거 띄우면 되고요. 하이닉스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이거 들고 갑니다. 안 던져요. 이거 장대 음봉인데 장대 양봉을 말아 올리죠. 위로 띄우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시장이 반등 나온다면 위로 아마 갈 겁니다. 자, 야, 이거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 보아하기는 기관이 사는 것 같, 아니, 이거 지금 작아서 그래. 이거 크게 늘려봐야 되겠어. 아이치. 비슷비슷합니다. 외국인 약간 매수세. 그렇다면 이걸 늘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아, 됐어요. 와이솔 외국계 들어옵니다. GIP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저항권이거든요. 저항권입니다. 힘없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누가?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환매수하고 있습니다. 2180계약 던지다가 680계약 정도 땡기면서
680개 가까이 땡기면서 장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하니까 10시까지 방송할게요. 자, 셀트리온도 반등. 자, 21만 2천원 관심이 있다는데 반등은 일단 나와요. 반등 일단 나옵니다. 근데 장이 시원찮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세 바이오 쪽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좀더 지켜볼랍니다. 오늘 매수 안 합니다. 일단 더 지켜봐요. 자, 와이소리 2% 가까이 지금 갑자기 급등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 정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업종 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 거시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거시 경제 실물 경제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판단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느 업종이 강세고 유망한 업종이란 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그죠? 지도자가 먼저 리드해 나가는 그런 협상 방식, 탑다운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큰 거시 경제부터 밑에 하위 단계로 내려오면서 결국 투자 결정하는 것을 탑다운 방식이라 하거든요. 반대는 바텀업. 아, 발음 괜찮습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 하이닉스 위에서 좀 출렁출렁 해요. 일단 안 던져요, 저거. 저만큼 반등해 냈으니까 안 던지고요. 그냥 들어갈 겁니다. 하이닉스의, 전략은 여기 쳐져도 추가 매수한다가 전략입니다. 일부 물량 들어갔거든요. 10%도 안 들어갔어요. 약간 고점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 가지고 있는 거냐, 여기 남기지 말고 여기 들어가라 해서 한 6% 뭐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 챙겨 먹고요. 여기 들어가가 여기서 챙겨 먹고 나온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던집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유망한 업종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판단이 돼 있다면 그쪽으로 먼저 들어온다고요.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고 할 때, 내지는 업종 대표주 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으면 시장 안 좋을 땐 어쩔 수 없어요.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지금 반등 나올 때 거의 같이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양호한 포트폴리오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놓고 어느 업종이 강세를 계속 유지하는지 체크해 나가면서 주가의 흐름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아요. 성공할 확률이. IT 전기전자가 주춤주춤 하긴 했습니다만 주도 업종이라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 화장품 면세점 개통이 강세라 그럽니다.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그죠?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강세라 했어요. 강세라 했는데 꼭대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그죠? 그런 식으로 강세 업종 섹터를 잘 분석을 해내셔야만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드립니다. 다행입니다. 환율이 약간 처지고 있어요. 이거 오늘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환율이 계속 급등 양상으로 가는지,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세 유발시키는지 여부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닥터K 방송이 상당히 도움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이렇게 루틴으로 하는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장 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 그대로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HTS 세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 된다 생각해서 그대로 많이 참고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방송하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노하우 모든 노하우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직 다못 풀어드리고 있어서 그렇지. 시작도 안한거 천지예요. 옵션 필살기라든지 시작 안한거 천지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도 지금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미국은 신고가 달성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근데 안 처지니까 양호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전일도 만기약 이상 던지면서 하락 주도했고요. 오늘도 초반에 22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면서 하방으로 빼는 듯 했으나 다행히 조금 걷어들입니다만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입니다. 마이너스 2%대 정도 양 시장 시연 중이고요. 아래 꼬리 달고 있는데 이거 아래 꼬리에서 멈추지 말고 양봉으로 들어올려야만 양호한 상황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되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보다는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땡겨줘야 됩니다. 개인이 풋옵션 12억 사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입니다만 이게 20억, 50억 막 늘어난다.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많이 사는지 여부도 체크하셔라. 주식 생초 탈출 팁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는 빠지지 않아요. 12억은 약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50억. 막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면 그죠? 막 늘어나면 지수는 반등 가능성 더 높아요. 최근에 뭐 약수한 금액으로 풋옵션 사고 있고요. 현재 당장은 큰 대세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10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네요. 코스닥도 프로그램 거의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강한 반등세 나올 수 있고 전일 하락폭 최대한 많이 감아 올리면 감아 올릴수록 추후 상황 괜찮아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상당히 힘들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기에 애로 많으실 텐데요.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후 8시 40분에 종목 상담 그리고 기법 강의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부터 방송은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일요일도 빠진 적 없어요. 방송 시간 잘 참고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열심히 또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 되실 겁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종모양 뭐든 알림 딸랑딸랑 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누르고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 후원해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안 되시면 광고 봐주십시오. 광고 3,000원 법니다. 하루에 열심히 방송하는데요.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장 마치고 찾아뵙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